지금부터 일산 파주에서 제일 맛있는 추어탕집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파주 일산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쪽에 데이트나 여행 오실 분들도 한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즐기는 환상의 맛을 선물해드릴게요. 이곳은 파주 운정역 부근에 위치한 부뚜막에 익어가는 초담 추어탕입니다. 몸보신으로 추어탕만한 음식이 없는 거 아시죠? 메뉴! 저희는 추어탕 한 그릇과 초담 정식을 시켰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잘 익은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를 넣어주시고요. 고추와 당근, 다진 마늘, 다진 고추, 낙지젓갈과 쌈장, 그리고 소면을 넣어주십니다. 추어탕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을 본다면 호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에도 아주 좋거든요. 우선 추어튀김이 나왔고요. 아삭한 추어튀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하니 바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추어 만두는요, 뭐 보통 물만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메뉴인 초담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바글바글, 너무 먹음직스럽죠. 부추도 아끼지 않고 그득그득,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어 걸쭉한 국물 한번 맛보면, 아, 이게 그냥 보약이네요, 보약. 특히 이 집 파김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물 말아서 파김치만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국수사리도 넣어서 즐기고, 역시 말아야겠죠. 밥을 말아서 낙지젓갈과 파김치와 주어 튀김과 함께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먹는 재미 그리고 맛까지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건강하게 몸보신했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뚜막에 익어가는 초담 추어탕, 든든하고 건강하고 맛있으니 추어탕에 호의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I've been dancing in my room, swaying my feet, trying to